커피앤클래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안성입니다.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추워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겨울은 휴식과 정적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계절입니다. 날씨는 춥더라도 그로 인해 실내에서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친한 지인들과 함께 모여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은 적어지지만 오히려 내면의 평화와 조용한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올해 겨울을 즐기며 나만의 따뜻한 순간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KBS 커피앤클래식 여러분과 함께할 첫 곡입니다.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작품번호 14 가운데 2악장 무도의 왈츠입니다. 찰스 미니가 주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작품번호 14 가운데 2악장 무도회였습니다. 찰스 미니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김서월의 시는 한국 가곡에서 자주 애용되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진달래꽃은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사랑받았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 윤학준의 진달래꽃을 소프라노 손지수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윤학준의 진달래꽃을 소프라노 손지수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춘천 클래식 FM 커피앤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호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커피앤클래식 지금 시각 4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클래식의 영화 음악. 새해를 맞이해서 코너에도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동안 목요일에 진행되었던 영화음악 코너를 오늘부터 수요일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코너가 진행될 예정이니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화음악은 2023년에 커피앤클래식 코너를 통해 소개되었던 주옥같은 영화음악과 영화에 사용된 클래식 음악들을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영화는 요즘 계절에 잘 어울리죠? 바로 러브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에는 많은 클래식 음악들과 함께 프랜시스 레이의 작품들이 청중에게 사랑받았는데요. 감상하실 곡 프랜시스 레이의 스노우 플로릭을 러브스토리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통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난 주말처럼 눈이 펑펑 내렸다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 프랜시스 레이의 스노우 플로릭을 러브스토리 OST로 감상하셨습니다. 2023년 영화음악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영화음악에 자주 애용되는 클래식 작곡가와 음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와 교향곡, 모차르트 피아노 콘체르토와 교향곡 등이 주로 영화에서 많이 사랑받은 곡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말러는 음악이 어려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음악이 진중함과 진지함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성악가인 호세 판담이 직접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던 가면 속의 아리아입니다. 이 영화는 은퇴한 유명 성악가와 제자에 관한 영화이다 보니 성악음악이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스승인 성악가의 죽음을 추모하며 사용되었던 말러의 성악곡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를 바리톤 호세 판담의 음성으로 가면 속의 아리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말러의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를 바리톤 호세 판담의 음성으로 가면 속의 아리아 OST에서 감상하셨습니다. 2023년에는 특별히 음악가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이번에 감상하실 곡 베토벤의 피아노 콘체르토 5번 황제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 포코 모토를 머레이 페라이아의 피아노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불멸의 연인 OST에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악장은 머레이 페라이아, 머레이 페라이아. 베토벤의 피아노 콘체르토 5번 황제 이플렛장초 작품 번호 73 가운데 2악장을 머레이 페라이아의 피아노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영화는 모차르트의 생애와 천재성을 살리에리의 관점에서 서술하면서 더 극적인 감동을 주었던 아마데우스입니다. 이 영화에서 감상하셨고 첫 장면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모차르트의 교향곡 가운데 몇 안 되는 단조 교향곡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케웰 18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콤브리오를 아마데우스 OST를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KL 18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콤브리오를 아마데우스 OST에서 감상하셨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역사상 최고의 디바로 꼽히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이야기를 담은 칼라스 포에버입니다. 감상하셨고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가운데 카스타 디바를 칼라스 포에버 OST로 보내드리면서 커피 앤 클래식의 영화음악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KBS 춘천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춘천시립교향악단 2024년 신년음악회가 1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가 1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드동 성당 지휘자인 오르가니스트 및 작곡가 김길범 작곡 발표회가 힐다에게 음악회가 1월 25일 목요일 저녁 8시 반 천주교 우두동 성당에서 진행됩니다. 커피앤클래식 내일은 새로운 코너 내 마음의 노래로 진행됩니다. 애청자분들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최진의 시간에 기대어입니다. 바리톤 고성현의 음성으로 함께하면서 1월 3일 수요일 커피앤클래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전업무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항, 진행의 국립강원대학교 안성희 교수였습니다. Oh.